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1660입니다. 1660 MSI 게이밍 X예요. 제가 그 전에 리뷰하셨던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까지 2060, 1660 Ti 그리고 2080 Ti 전부 다 네, MSI의 최상의 라이너 1660 Ti도 이걸로 했었고요. 2060도 이걸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딱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거긴 한데 1660까지 MSI의 최상의 제품으로 하게 되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번 제품은 MSI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징징거려서 그런지 MSI에서 한 장 던져주셨어요. MSI 나쁜 XX들 그거 봐, 에이수스로 갈아탄다. 2060하고 1660 Ti는 제 돈 주고 샀고요. 2080 Ti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MSI에서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갈라 다시 꺼내야겠네요. 저 갈라 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갈라이크 다시 꺼내서 메인모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저는 제품을 받아도 깝니다. 깔 건 까요. 전 절대 제품을 받았다고 깔 거를 안 까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본인이 1660을 샀다고 해서 포장을 걱정하지 마세요. 1600, 1660 Ti, 2060, 2080 Ti 포장 다 똑같습니다. 최상의 라인업이라서 그런가 포장이 다르지가 않아요. 야, 생긴 것도 똑같네. 안심하세요. 모든 라인업 포장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1660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 이거 세 개 섞으면 나도 모르겠어. 님들 잘 보세요. 구분이 가요? 구분이 안 가. 아니, 크기도 똑같아. 차별 하나 알았다. 2060이 백플이 더 작습니다. 아니, 상위 라인업인데? 2060이 백플이 더 작습니다. 보세요, 백플 여기 연장돼 있죠? 기판 크기까지는 똑같아요, 2060까지. 근데 백플이 기판 크기 똑같진 않고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백플이 여긴 연장을 해줬는데 여긴 백플이 끊겨져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1660Ti입니다. 1660Ti에는 백플이 연장이 돼 있어요. 야, 2060 호구됐네? 근데 2060 무겁다. 2060이 확실히 무거워요. 방열판 크기가 더 큼. 그러니까 2060은 두께가 더 두꺼워요. 훨씬 두껍습니다. 방열판 크기가 집다 커요. 아, 완전 다르네요. 안쪽 보시면 이게 2060이고 이게 1660입니다. 다르죠? 히트파이프하고 그거 모양이 달라요. 히트싱크 모양이 다릅니다. 히트싱크가 2060 쪽이 훨씬 더 크죠? 1660이랑 1660Ti랑 약간 비슷한 느낌? 이쪽이 1660Ti, 이쪽이 1660.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2060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고 1660이랑 1660Ti는 방열판이랑 이거를 동일한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럼 1660이 쿨링이 좋겠네요. 1660Ti가 이거 온도 측정했을 때 70도를 절대 안 넘습니다. 쿨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글카 온도가 70도를 안 넘었는데 1660은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더 작은데 똑같은 방열판과 똑같은 쿨링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도가 더 낮겠죠? 야, 좋네. 1660 개꿀이네. 뭐 보여드릴 것도 없잖아요. 이미 1660Ti 배틀그라운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박싱하는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상세하게 디자인이 어떻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생긴 게 1660Ti랑 똑같습니다. 아, 후면 포트 구성. 후면 포트 구성은 1660Ti와 1660이 똑같습니다. DP 포트 3개, HDMI 포트 하나. 근데 똑같아요. 2060도 HDMI 포트 하나에 DP 포트 3개. 똑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제 메인컴으로 부팅을 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1660 개봉하고 게임하고 파스 등등 테스트를 했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제 테스트를 상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언박싱 하면서 말씀 안 드렸던 스펙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60은 1660TIS였던 TU116 칩의 컷칩입니다. 그리고 쿠다코어는 1536에서 1408로 살짝 줄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살짝씩 컷이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은 아닌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메모리가 GDDR6에서 GDDR5로 바뀌면서 메모리 클럭이 12000에서 8000으로 33%나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많이 줄었는데
뭐 이게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는 좀 많이 너프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스펙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벤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마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번 세대 아키텍처는 전세대 파스칼 아키텍처보다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 실제 인게임에서 나오는 프레임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감수하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1066기가보다 1662 약 9%가량 점수가 높았고요. 1660Ti하고는 약 16%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파스 점수로만 보면 1060과 1660Ti의 사이점에서 조금 더 1060쪽에 기울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파스 점수 가지고 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바로 배그로 가도록 하죠. 배그는 1660Ti에 벤치했던 옵션인 FHD의 눈집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파스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어요. 1060하고 비교하면 약 10% 정도 프레임이 높았고요. 1660Ti하고는 약 25% 정도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까지만 벤치 딱 하고는 진짜 실망했어요. 아, 딱 가격만큼 성능이구나. 근데 이번에도 오버클럭을 하고 벤치를 한 번 더 진행을 했는데 오버 수율이 미쳤어요. 코어 오버클럭이 140MHz나 추가로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상위 라인업하고 비슷하게 900MHz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버 수율만 봐도 미친 것 같은데 파스 점수가 14% 정도나 상승을 해가지고 1660Ti 순정하고 2% 정도밖에 점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거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배그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배그는 프레임이 약 22%나 상승을 해서 파스하고 비슷하게 1660Ti 순정하고 약 2% 정도밖에 프레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1660을 오버하면 1660Ti의 순정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 제 1660이 특별하게 수율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벤치마크 사이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여기는 게임 25개 종합을 내서 평균을 냈는데도 1660이 오버클럭을 했을 때 1660Ti 순정하고 프레임이 거의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1660이 특별히 오버클럭 수율이 좋아서 비슷한 게 아니고 지금 1660이 오버클럭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1660Ti 리뷰도 올렸었잖아요. 그때도 1660Ti가 2060하고 20% 정도 성능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때 리뷰에서는 1660Ti가 오버클럭을 해도 2060하고 못 비볐어요. 왜? 오버클럭을 해봤자 10% 정도밖에 성능 상승이 안 됐었으니까요. 근데 제 벤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때도 타사 벤치 사이트들 여러 군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벤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20% 차이인데 1660Ti는 오버를 해도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메꿔지고 1660은 오버클럭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좀 많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이게 정확하게 뭐 때문에 효율이 이렇게까지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효율이 좋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하위 라인업의 오버클럭이 상위 라인업에 순정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그게 뭐 엄청나게 가성비가 개쩐다고 할 순 없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660Ti하고 2060의 오버클럭 효율은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1660은 오버클럭 효율이 거의 2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클럭 효율이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오버클럭 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능 벤치는 여기까지 하고 가성비로 가보도록 하죠.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1660Ti가 279달러, 1660이 219달러입니다. 현재 국내 가격은 카드가 기준으로 1660Ti가 약 34만원 정도부터 형성돼 있고 1660은 28만원 정도부터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는 한 21.4% 정도 되죠. 근데 배그 기준으로는 성능 차이가 약 25% 정도 성능 차이가 나니까 배그 기준에서는 1660Ti가 가성비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오버 포텐셜에서 1660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 1660까지 파스칼 아키텍처를 이제 상위 라인업 부분은 다 대체했고 하위 라인업까지 대부분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파스칼 아키텍처를 가진 그래픽 카드는 이제 사기 좀 많이 애매해졌죠. 1066기가까지는 완벽하게 대체가 됐고 1063기가가 그나마 20만원 초중반대에 아직 남아있기는 해서 살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그것도 대체가 될 거고 1060 라인업이 이제 단종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량이 곧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이 영상이 아마 3월 16일에 올라갔을 건데 지금 3월 달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까지는 1063기가로 사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월달이 넘어가면 제품 물량도 없어져서 가격도 좀 올랐을 거고 좀 더 기다리면 대체할 만한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파스칼 아키텍처를 가진 그래픽카드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도 제가 생각보다 빨리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물론 제가 엠바고보다 훨씬 더 전에 제품을 받았으며 엠바고 풀리는 날에 영상 올렸겠지만 그게 아니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 다음 제품 때는 제가 최대한 빨리 제품을 구해서 신속 그리고 정확하게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오늘 팬티 무슨 색? 오늘 팬티 무슨 색? Alok-talok.